안녕하세요. 아트 미디 블로그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원모듀사의 WA76, 일명 와76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와76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유레이 1176이라는 컴프레서의 복합품인데요. 크락 테크닉이나 유니버셜 오디오에서도 뭐 이렇게 복각을 해왔죠. 굉장히 직관적인 장비입니다. 먼저 각 파라미터 기능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제 왼쪽에 보이시는 노브가 입력 게인 레벨이고, 그리고 옆이 출력 게인 레벨, 다른 컴프레서 메이크업 게인이죠. 그리고 어택 릴리즈, 그리고 레이시오, 마지막이 바로 이 레벨 미터 모드 셀렉터입니다. 이 레벨 미터로 컴프레서의 사운드를 얼마나 눌러주는지 볼수 있죠. 그 1176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다른 컴프레서나 달리 이제 어택과 릴리즈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둘러야 어택이나 릴리즈 타임이 길어집니다. 보통 다른 컴프레스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이제 가동 시간이 길어지는데 1176은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시오도 4, 8, 12, 20으로 이제 동시에 다 누르면 올 버튼인 혹은 브리티시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이제 웜오디오 와76의 사운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음원은 따로 준비하지 못해서 예전에 갖고 있던 샘플들을 대충 조합하여 해봤습니다. 컴프레스로 이제 믹싱을 한다기보다 이런 느낌의 사운드라는 걸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 뭐 트랙끼리 잘안 붙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트랙은 드럼 트랙, 베이스 트랙, 그리고 보컬 트랙이며 드럼 트랙으로는 1176의 가장 유명한 세팅 중 하나인 닥터 페퍼 세팅, 베이스는 1176의 컴프 기능이 아닌 입출력 게인으로만 컨트롤해주는 프리앰프 기능, 그리고 보컬에는 1176의 또 다른 유명한 기능인 올 버튼인 혹은 브리티시 모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소로 최대한 맞춰봤는데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테스트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 음원을 먼저 들려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드럼 트랙부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선 원래 음원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와76이 걸린 사운드, 그리고 이제 아비드에 번들로 들어있는 BF76이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뭐 1176의 플러그인 모드는 어떤지, 플러그인 버전은 어떤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UA 있거나 아니면 Waves CLA로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그게 없으니까 뭐 그냥 있는 대로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원래 음원입니다. 네, 약간 이런 올드스쿨 하우스고요. 그럼 이제 한번 다시 드럼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 닥터 페퍼 세팅을 제가 이제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0시, 2시, 그리고 레이시오로 4, 4시죠. 10시, 2시, 4시가 바로 닥터 페퍼 세팅입니다. 네, 들어보시면 네, 혹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일단은 뭐좀더 단단해진 느낌 아마 봐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플러그인으로 BF76을 틀어볼 거고, 이것도 역시 닥터 페퍼 세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혹시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소프트웨어가 일단 레벨 면에서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나고, 물론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는데, 그리고 이제 뭐 하드웨어가 좀더 딱딱한 느낌.
끝에 하드웨어 출력 게인이랑 똑같이 맞춰봤는데요. 확실히 게인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뭐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베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앰프 기능만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앰프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시오 버튼을 좀 누르든 말든 살짝 눌러주면 버튼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제 컴프 기능은 이제 없어지고 입출력 게인으로만 이제 게인 설정을 해서 프리앰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씩 입력과 출력 게인을 계속 만져보면서 들려드릴게요. 과한 입력 게인으로 사츄레이션이 들리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저는 뭐 이거를 소리를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과하게 입력을 걸었다가 출력을 걸어줬다 하면서 이제 사츄레이션이 걸리고 빠지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컬 테스트 할 건데, 보컬은 올 버튼 인 모드, 말 그대로 모든 레이시오 버튼을 다 눌러주시면 올 버튼 인 모드가 됩니다. 브리티시 모드라고도 하죠. 그리고 어택과 릴리즈는 제일 빠르게 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음이고요. 이제 한번 와출력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잘 느껴지게 과하게도 걸어보고, 그리고 그냥 뭐 약하게도 그러고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눌려줘도 꽤 자연스럽습니다. 지금도 많이 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부분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플러그인 BF76과도 지금 비교를 해볼 건데요. BF76에서 이제 올인원 올 버튼인 모드를 할 거면 프리셋에 들어가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확실히 굉장히 많이 눌리게 되네요. 확실히 하드웨어가 더 자연스럽네요. 확실히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누른 느낌이 좀 덜 나네요. 확실히 같이 눌리고 있지만 네, 테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확실히 뭐 소프트웨어가 더 별로다 이런 얘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하드웨어가 같은 레벨을 눌러도 좀 덜 누른 느낌이 나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뭐 와치6이랑 유니버셜 오디오 그리고 웨이브스랑도 비교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와치6의 사운드는 대충 이렇고요. 뭐 곡 믹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